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1조가 넘는 혈세를 이용해서 용산으로 졸속 이전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졸속 이전은 아니고요. 저, 이전한 이유가 그, 뭐잖아요? 저 뭐야. 이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번 이상 받았는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이죠.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자. 예, 이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완전 개방을 통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예, 국민은 예, 예. 열린 공간을 역대 통해서 대통령 다 약속했던 열린 공간을 통해서 국민들과 했죠. 소통하겠다.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그럼 청와대를 완전 개방해서 국민 품으로 돌려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청와대요? 네. 예. 네, 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내외의 관련 행사 빈도 횟수가 많아서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 내부 관람이 제한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 말로는 국민 품에 돌려준다면서 청와대를 식사 장소나 파티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 보기 안 좋습니다. 또한 1년 반 동안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540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사용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청와대 재단을 만든다고 내년도 관련 사업에 330억 원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들어갈 청와대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 비용 또한 176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누구를 위한 장소이고 누구를 위해 재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 세계인도 감탄사를 금하지 못하는 청와대라고 들어보셨죠?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런데 이 청와대가 누가 봐도 대통령 내외를 위한 세컨하우스라고 저는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관료 제로, 무제한 이용 횟수, 비정상 예산 투입 이것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답변에 있어서 참 많이 언짢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보실 때 용산이 열려 있습니까? 소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도어스태핑도 몇 달 만에 때려치웠습니다. 다시 재개를 못하는 것은 한간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 출근 시간이 불규칙해서 들통날까 봐 그런 건가 봐요. 재개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의원님 그저 때려치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 아시다시피 뭐 네, 모든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는 계속 있는 거죠. 삿대질을 하고 거기서 예예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자리가 원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기자들이 그렇게 거의 실장님 예, 그 예, 대통령 자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냥 눈 감았다 예. 뜨기만 해도 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는 자리라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계속 이어갈게요. 열린 공간은커녕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 집시법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막는 것은 대통령이 말한 열린 공간, 소통 공간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민을 볼모로 핑계대고 이전했으면 청와대 사용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 청와대를 사용할 때는 국민에게 허락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이요? 네.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국민에게 허락받고 절차밟아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국민은 열린 공간 소통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는 집시법 시행령 당장 원상복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아직 제가 7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예, 시장님께서 예, 말씀 다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제2 부속실을 폐지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사께서는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사께서 아내 역할 여자니까 아내 역할만 하겠다는 건 동의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2 부속실을 폐지한 이유 중 하나에 그것도 포함이 해야죠. 됐다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예. 네, 예. 여사도 활동할 건 해야죠. 제 질의를 잘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예, 쉬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과거에는 문화예술 분야 행보에 나섰던 전 영부인들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보훈 안보 행사를 참석해 정치적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고 넷플릭스 투자 관련 대통령실 직접 보고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때마다 의전 망신, 고가 장신구 착용, 센터 본능, 명품 쇼핑 논란을 빚는가 하면 해외 언론으로부터 빨래 건조대로 조롱을 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 제2 부속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조직을 함께 사용한다면 부속실에서 제대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일단 드립니다. 그것도 부족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공개 사진을 보게 되면 김 여사 개인 SNS에 올릴 법한 여사님의 화보 사진들이 대통령실 로고가 바뀌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인지 김건희 여사님의 SNS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지난 5월에는 대통령 비서실 내에 4, 5명의 팀이 김건희 여사 의전 및 메시지를 전담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단순히 김건희 여사 지인 등 사적 채용으로 뽑힌 김승희 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전문성과 경력도 없이 의전을 수행해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답변 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30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예. 실장님은 이 부속실을 만들면 인원, 예산만 더 늘어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저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이 영빈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쓰이는 인력과 예산만 없애도 이 부속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 부속 비서실 아니 비서관실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 복구를 해서 영부인의 격에 맞는 외교와 의전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격을 높이는 길이고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반드시 이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의 영부인 보좌를 기형적 시스템에서 원상 복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비서실장님에게 요청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일단 그 영빈관 이용하는 거는 저희도 그렇게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작년에 그 용산에 좀 영빈관 하나 저 달라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한 900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요새 그 전투기 한 대도 한 1500억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 노하셔서 그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저희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빈관을 마지못해 이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스태핑 같은 관계는 좀 그래도 좀 품격이 있어야죠 서로. 예, 예. 저희도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도 뭐 수없이 많이 이제 논의된 거니까는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 집시법은 저 도로 이거 한 거 말씀이죠.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태원 쪽하고 또 서빙고로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2개 도로가 삭제되고 11개 도로가 추가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뭐 통행량, 뭐 출퇴근 정체 여부, 유동 인구, 평균 속도 다 본다는데 지금 아마 거기에 포함된 그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오니까 거기가 좀 번잡해졌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주요 도로로 지정이 됐다 해서 집회 시위가 또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법원이 또 판단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저 그 여사님 뭐 그 아내로서의 역할만이라든지 그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김건희 여사 뭐 하면은 또 우리 이쪽 여당 쪽에서 김정숙 여사 또 옷하고 뭐 해외 순방어 또 나옵니다. 막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제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에서 좀 여사들 이야기는 좀 예예 여사들 이야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2부속실도 그것도 이제 공약상으로 이제 낸 거고 그 제2부속실은 제2부속실도 예 제대로 역할을 의전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시켜서라도 의전을 제대로 하라. 그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잖아요.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5년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다음 질의 아 그 졸속 이전이라고 뭐 저 역대 대통령이 의원님 역대 대통령이 다 광화문시대 열겠다 그러고 다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약속을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실장님
저 답변하시는 분도 예, 저 예. 질의 시간 7분이 초과하면은 아, 예, 안 했어도 좋습니다. 예. 짧게 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자리 요구입니까? 예, 김학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